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형 국립공원, 삼백리 아름다운 바닷길이 있는 곳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수많은 섬들이 떠있는 남해바다 아래로 붉은 노을이 지는 환상의 장소, 다라공원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곳곳에 비경을 간직한 남해바다의 섬들을 가리켜 보물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통영시에서 통영대교를 건너면 닿을 수 있는 섬 미륵도. 미륵도에는 어떤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륵도의 가장 남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다라공원은 우리나라에서 해넘이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미륵도 해안을 일주하는 23km의 산양 일주도로의 중간에 위치하여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라공원의 지명은 일대의 지형이 코끼리의 어금니와 닮았다고 하여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 구경하기 좋은 곳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하네요. 임진왜란 당시 상아를 꽂아 장식한 깃발인 아기가 도달한 곳이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다라공원 주차장에서 100m 남짓, 천천히 5분만 걸어가면 다라 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유모차나 휠체어로도 오를 수 있는 무장의 탐방로로 조성되어 있답니다. 사방이 탁 트인 전망대에 오르면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사방으로 펼쳐집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내물도, 비진도, 추도, 사량도 등 바다 위로 점점이 떠있는 무수히 많은 섬들을 감상하다 보면 시간은 금세 흘러 어스름히 해가 내려앉으며 다라공원의 하이라이트 해넘이가 시작됩니다. 붉은 노을의 아름다움은 일품 중에 일품이 아닐 수 없네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미륵도의 매력을 더 느껴보고 싶으시다고요? 희망봉과 미륵산을 잇는 한려해상 바다백리길 미륵도 다락길을 걸어보시길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이번 주말은 국립공원에서 풍요로운 자연과 함께하세요.